안녕하세요. 현조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공지라고 봉은사에 왔습니다. 내년에 식구들이 3대가 된다고 집사람이 동짓날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천왕상인데 왼쪽에 당을 든 서방강목천, 오른쪽에 비파를 든 북방담문천이 있고 금을 든 동방지국천, 용을 든 남방증장천이 있습니다. 전번 8월달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연꽃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치워지고 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중앙통로 오른쪽에 공덕비가 많이 보입니다. 봉은사에도 방역 패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양미를 무인 판매하는 곳입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도 연등이 빽빽하게 걸려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치워진 상태입니다. 대웅전의 압축대에 소망을 적은 원색의 조그마한 등들이 빼곡하게 달려있습니다. 조선시대 맹필 주사 김정희가 썼다는 대웅전의 편입니다. 날이라서 그런지 대웅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입니다. 봉은사는 강남의 금사라기 땅에 위치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웅전 뒤쪽에 있는 영상각입니다. 영각은 고승의 진영을 모신 정각인데 조사당이라고도 합니다. 국내 최대 크기인 높이 23m의 봉은사 미륵대불입니다. 왕초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미국 건데 넘어졌어. 미륵대불 앞에 있는 미륵정입니다.